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미 해봤을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학교에 나갔을 때 학교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그냥 재밌는 거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좀 연관되는 걸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꼬마 전동기하고 호모폴라 전동기랑은 두 가지 활동을 하고 다음 주에는 분간기하고 그다음에 가위사진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물리 내용이 전자기학하고 파동 및 광학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강의를 우리가 처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꼬마 전동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해 주는 건데 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언제 배우냐면 이제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이제 교육 과정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여러분 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 전동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전동기 활동이 나왔었는데 2016 개정 교육 과정 여러분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요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데 기본 내용들은 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에서는 뭐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드는 과정은 되게 단순해요. 알다시피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 보면 요걸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 보면은 여기에 건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자석, 네오듐 자석입니다. 좀 강력한 자석이죠. 이 자석에 건전지 붙이면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일을 여러 겹을 감아서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힘을 크게 받는데 너무 무거우면 요 양쪽 끝부분이 이렇게 꺾이는 문제가 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지대가 있고요. 지지대는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류가 통하게 돼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힘을 받냐라고 하는 건데 전류가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왼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으로 만들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이렇게 배우게 될 거면 여러분들은 이건 오른손입니다. 이 오른손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이네 개의 손가락으로 자기장애를 가리키면은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그이 우리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왔을 때 힘을 받아가지고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반바퀴 돌면은 그 전류량이 반대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반바퀴 돌면은 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였는데 요 코일이 있으면 이 한쪽은 완전히 다 벗기고요. 이게 지금 에나멜선이라서 구리선 바깥에 에나멜 코팅을 한 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포를 이용해서 이 한쪽은 모두 다 벗기고요. 한쪽은 반만 벗깁니다. 위쪽이나 아래쪽. 반만 벗기게 되면은, 만약에 여길 벗겼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전류가 통하니까 힘을 받고요. 반바퀴 돌아서 이렇게 갈때 힘을 받지 않는데, 원래 돌아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계속 돌아서 다시 한 바퀴 돌면 또 힘을 받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건데, 잘 만드는 여부에 따라서 뭐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가지고 쉽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중학교 수행평가로 이 전동기 만들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용고사 시험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한 3, 4개 시도에서는 실험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주제가 바뀌는데 맨 처음에 실험평가가 실시됐을 때 서울에서 이 실험평가의 주제가 바로 이 전동기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합격, 안 돌아가면은 탈락, 이런, 꼭 탈락은 아니고 어쨌든 점수를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뭐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리 감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건전지에다가 자석 붙이고, 지지대 세워서 양쪽에 끼운 다음에 끝에 고정을 시키면 빙글빙글 돕니다.
자, 너무 오래 돌면 과해 된다고 했죠. 얘가 뭐 과해까지는 아니고 만지면 약간 따뜻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어저께 미리 만들어뒀었는데 여러분 만드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조금 더 내려야겠네. 자, 이병호 교수님은 임용고사에서 합격을 할까요? 돌까요? 안 될까요?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예, 잘 돌아갑니다. 그쵸? 굉장히 재미있어요, 보면은. 이게 도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고 해야 될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전동기를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모플라 전동기입니다. 자, 호모플라 전동기, 요거를 조그맣게 해놓고요. 호모플라 전동기는 사실은 전동기보다 더그 먼저 만들어진 전동기라고도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전이 받는 힘과 관련된 건데, 처음에 하기 전에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자석을 못을 붙여가지고요. 그러면은 좀 크게 할까요? 자석에다 못을 붙여서 이 건전지 밑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거든요. 요 상태에서 전선 있잖아요. 요 전선을 위에다가 손가락을 붙이고 이 다른 전선을 이 자석 옆에다가 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서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누구나 성공하는 거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왜 이런 힘을 받게 되냐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그 자석 근처에도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반대 방향이라 아까 했던 요 방향에 힘을 받아서 얘가 돌아가는 토크를 만들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옵전이었고요. 사실은 뭐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호모플라 전동기. 호모플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호모가 그 단극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단극이라면 좀 그렇긴 한데 전동기와 좀 다른 형태죠. 모양 만드는 거는요. 요게 이제 활동 아까 하나 나와 있었죠. 치마 만들기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요거는 약간 예쁘게 꾸미도록 하는 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단순한 형태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트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석에다가 자석을 건전지 밑에다가 붙여서 가운데 잘안 보이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를 세워놓고, 요 곡을 만들 때, 얘는 에나멜 선이 아니라 그냥 구리 선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류가 통하는 선입니다. 요 위쪽에다가 건전지 위쪽을 놓고요. 이 나머지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자석에 닿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좀 전에 딴짓을 하다가 휘었네.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요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만드는 게 요번에 호모플라 전동기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여기 있는 요그 돌아가는 모습을요, 지금은 저는 뭐 끝에 자르지 않아가지고 하트처럼 안 보이겠지만,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만든 게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쪽 끝에 좀 남은 것이었고요. 이렇게 그 코일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오플라 전동기를 뭐라고 써야 되나요? 여기 이런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면요. 어떤 걸 골라도 맛있으니까 치킨은 언제나 맥도날드지. 오늘 제대로 물 먹었다. 현대 큐밍으로 실용주의 라이프 큐밍순. 자, 뭐 영상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서 보면 될것 같아서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간단한 활동들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 대신 그것에 그 관련되어 있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그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긴 하겠지만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요 간단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하고요. 그 다음 주, 13주, 14주 차때 여러분들한테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발표 자료는 13주가 되기 바로 전날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UCC 제출해야 되고요. 발표 자료, PPT 제출해서, 두 개를 준비를 하는 거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요거 활동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에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